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물려 있다면 too late 늦었어요. 네. 이건 파시기를 놓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2주씩 안 돼. 늦었지만 손절할 거야 라고 마음이 딱 생기시면 손절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냥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냥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2023년 이제 남은 한 달이나 2024년 주식 유망세터 어디고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선은 지금 시장의 큰 축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AI예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AI가 나옴으로 해서 반도체에서도 HBM이 따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HBM도 또 이제 그게 시장에서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연구해서 그 다음에 뭐지 하니까 이제 뭐 패키징 하는 후공정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제 그쪽까지 관련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에요. 근데 로봇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도 AI가 또 요새 추가되잖아요. 점점 AI가 들어갈수록 단순한 로봇 기능에서 점점 이제 높아져가는 그리고 이제 웬만한 산업용 로봇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될 거다. 그래서 이제 로봇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얘기되는 게 바이오. 이 인류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죽는 것보다 더 걱정인 게 비만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만 위급이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비만 약을 개발하려다 된 건 아니지만 근데 뭐 모든 약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일주일 그러다가 뭐 한 달, 1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게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바이오에서는 이런 비만 그다음에 암 이거는 인류가 극복해야 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뭐 얘기 천명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디멘시아 치매 이 세 개가 막 돌아가면서 이제 이슈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요새 엄청난 슈퍼 사이클에 들어온 조선 근데 저 조선도 그냥 단순하게 그 조선사만 보지 마시고 배를 만들려면 조선사가 만들지만 그 뒤에 그 조선 기자재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조선 기자재 관련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배를 만들잖아요. 그 메인 동력으로 배를 끌고 가는 메인 동력의 엔진도 있지만 그 배라는 게 하나의 큰 건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하는 거를 하려면은 자그마한 엔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엔진을 만드는 데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골목상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뀌어진 게 마트였잖아요. 그래서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마트가 뭐 한때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안 돼요. 헤매고 있어. 그 왜 그러냐면 쿠팡이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커머스 발전되면서 이게 바뀌어져 버렸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치고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새 그게 뭐냐? 해외 직구. 이거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그 이커머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간 유통 마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니네 중국에서 사서 파는 거야? 그러면 난 중국에서 직접 살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알리익스프레스 아닙니까? 네. 사보셨어요? 네, 사보셨어요. 네, 그거 뭐예요? 저도 사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싸냐고요, 가격이.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야, 이거 너무 싸서 사기 아니야? 이랬는데 요새는 막 그거 사용하신 분들이 후기로 막 올려줘요. 네. 사보니까 사기 아니야? 진짜 잘 돼?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선식품 때문에 쿠팡이 버티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강력한 도전자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고 요새 테무까지 또 등장했잖아요. 테무. 테무는 더 싸요.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뭘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뭐 그 앱을 한번 깔면 엄청 적극적이에요. 그 영업 활동하는 게 정말 귀찮을 정도로 뭘 보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면 여러분 아시지만 개인 통관번호 붙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오지만 실제로 그걸 우리 집까지 누가 갖다 주냐 말이에요. 택배예요. 그래서 택배 회사가 요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는 CJ대한통운하고 우체국하고 두 군데만 사용하니까 CJ대한통운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전체 CJ대한통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알리가 이제 6%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확장이 되면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게 되면 막 골판지 회사 택배 막 이런 것들이 각광받았잖아요. 요새는 안 그래요. 왜?
골프값이 비싸지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뽁뽁이에 싸서 비닐에 딱 해서 딱 붙여서 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받아봐도. 그렇게 해서 이게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뭐요? 결제단 붙을 거 아닙니까?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알리가 주주니까 뭐 들어가 보면 맨 윗단에 있잖아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고 하여튼 뭐 이런 그 이커머스 해외 직구 관련돼서의 변화도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 AI죠. 의료 AI는 이거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FEOC 때문에 뭐 25% 중국이랑 합적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되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주말에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성장과 공급성 안정,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나중에 중국이 꼭 오펙 산유국처럼 흔한 말로 꼬장죽이고 이렇게 못하게 사전에 이 2차 전지 쪽에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이 생각한다. 그건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빠진 게 있어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2024년은 다소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이 글 쓰는 방법이 하도 야단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보실 때 그런 걸 잘 읽으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럼 단기적으로는 문제는 좀 있겠네, 부침은. 근데 그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FEOC에 대해서는 뭐 아직 완벽한 결정은 아니지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폐배터리의 그 가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폐배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폐배터리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광물을 다시 뽑아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지만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누구 관련주 이런 거 말고 정책으로 된 거는 한번 아, 이 정책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이 정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요새 엔터테인먼트 쪽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자체만 갖고는 안 되고 한번 그거를 지켜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쪽 회사들은 수급을 굉장히 잘 타요. 예를 들면 뭐 그 NFT라든지 또 AR, VR에서 다른 거를 같이 얹어서 하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토큰 증권처럼 예를 들면 뮤직하우나 뭐 이렇게 해서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여러 가지 NFT나 이런 거를 섞어서 그렇게 간다든가 뭐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가 내년에도 좀 관심을 끌 섹터들이 아닌가. 혹시나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한 AI나 로봇, 바이오, 조선, 이커머스, 뭐 의료의 2차 전지 정책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2023년에 상반기 때 2차 전지를 놓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하반기 때 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도 업종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게 그 주도 업종이 작년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비슷한 질문에서 1년 전쯤에 제가 에코프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3개 중에 그거를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 그게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 이제는 주도업종 판단할 때 조금 달리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대장주 아니면 부대장주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예 대장주를 사야 돼요. 가는 거를 그냥 사야 돼요. 시장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할 때는 선도주가 가다가 아 이거 놓쳤어? 그러면 얘도 보니까 같은 집안이네. 이거 사자. 이래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게. 제한된 유동성 갖고 만들어지는 시장에서는 무조건 대장주 탈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 상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차라리 다른 가지를 고르는 게 그래서 그쪽에서 선발되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한된 유동성에서는 수급 라인이 굉장히 좋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급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냐. 10일 이동평균선이 파동선인데 그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말씀드려요. 여러분 모바일이나 HTS 보면 그래프 나오면 거기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동평균선. 10일 없으면 10일 넣어놓으시고 10일은 딴 거보다 조금 굵고 진하게 넣어놓으시고 그러면 탁 그래프를 치면 그게
쫙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살짝 페인팅에 안 속는다. 그러니까 수급이 근본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그냥 개별 이슈로 하루 이틀 반짝하다 꺾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장주를 공략하시라. 지금 혹시나 싸 보이는 주식이나 저평가된 분야 같은 거는 있나요? 있죠. 싸죠. 근데 이제 싸 보인다는 게 주관적 개념이잖아요. 나는 얼마에 물렸다 이러면 그게 조금 떨어지면 싸 보이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저 더 떨어져야지 싼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게 싸다고 우리가 느끼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할까요?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면 사요. 아직 안 싸, 더 빠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사요. 그럼 산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호처를 보내보건 일부 분할 매수를 하건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급을 변동시켜요. 그 수급을 변동시키는 게 뭐냐면 11인평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꺾어 있다가 플랫해졌다가 탁 하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세 개를 딱 보면 둘은 돌아서 살아 올라가고 하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살아 올라가서 우상향으로 바뀐 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다 안 싸다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잘 아는 카카오 그거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까지 빠져야 싸다고 보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수급 라인이 돌려서기 시작했어요. 그럼 수급 라인이 돌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는 싸다라는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급 라인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을 그렇게 잡고 보시면 시장 보시기가 조금 간결해지실까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나 이제 2023년이 이제 벌써 해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올해 좀 물린 주식 있는 분들도 한번 정리하거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지금 물린 주식 있는 개인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냥 한마디로 하면 too late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물려 있다면 네. 이건 파시기를 놓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한다? 이것도 또 그렇게 권해드릴 상황은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월에서 1월까지는 그냥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런데 뭐 구태여 뭐 이상한 주식 뭐 부도나는 주식 아니라면 그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던질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이 팁을 가르쳐 드리면 나는 이제 이 주식 안 돼. 잘못 샀어. 늦었지만 손절할 거야 라고 마음이 딱 생기시면 손절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냥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냥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는 순간 손실이 현실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손절할 때는 대신 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 라인이 살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정배열 초입에 들어가 있는 어떤 다른 투자 대상 있잖아요. 그게 존재할 때 하세요. 얘를 때려서 손실을 확신하게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얘를 타야 돼요. 근데 이 대안이 없이 그냥 팔기만 한다? 그러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초병으로 딱 보내봤는데 아, 2, 3일 기다려봐도 아 이거 잠시 산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뭐 뛰어내려봤자 그냥 2층에서 뛰는 거니까 충격이 있겠지만 심각한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손절은 빨리 잘라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때이고 지금은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늦은 거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얘만 팔아버린다. 그러면 그건 진짜 황망하죠. 그게 몇 번 거듭되면 그냥 계좌 뭐 그냥 3분의 1로 금방 줄어요. 반도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어떻고 2024년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하신 분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씩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6월 초에 3,350 넘었다가 또 6, 7월에 상승했다. 8월에 조금 이제 8월쯤 빠져서 이렇게 10월 말까지 좀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으니까 지금 뭐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두 달 동안 우리나라도 수출 계속 증가되면서 반도체가 전년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신호다. 그런데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아 막연하게 이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쳤으니 뭐 이젠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이제 AI, HBM 뭐 이런 게 있고 구체적으로 HBM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살아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는 이제 어려움은 지났다. 이제 빠져나가는 터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그게 주가의 속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일단 반도체 업황은 돌려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는 한 30% 오르는데 그래프 놓고 한번 보세요. SK하이닉스는 90% 올랐어요. 많이, 엄청 많이 올랐죠. 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HBM. SK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한방 먹은 거예요. SK한테. 그랬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삼성전자가 해내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바짝 달라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과거처럼 뭐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고 이런 거는 없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핸디캡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코스피 200의 영향력이 가장 큰 주식이기 때문에 파생의 추종 지표가 되잖아요. 손해보는 경우는 좀 있어요. 이걸 삼성전자를 흔들어갖고 파생을 이제 챙겨가는 외국 투자 기법들이 다 그러니까 감안하더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삼성전자 30% 오를 때 SK하이닉스 90% 오를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런데 그 SK하이닉스의 쉽게 얘기하면 본딩 작업, 패키징에 그걸 하는 장비 뭐 이런 게 한미 반도체 아니에요. 이 시가총액이 6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엔 하이브리드 본딩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 이쪽을 좀 같이 병행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의 뒤에 뒷단에 장비나 그거를 같이 보셔야 사실은 반도체 투자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덩치가 큰 것들이라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조그만 것들은 나름대로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HBM이라는 게 실제로 실적에 잡히는 게 이제 내년 초부터 잡힐 거예요. 이게 뭐 얼마 전부터 시작된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뭐 3D 본딩이라는데 저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뭐 엄청난 그 새로운 시도를 이제 하는 거래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거든요. 관련주 이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알지만 그거랑 같이 좀 이렇게 분할해서 한 팩으로 묶어서 좀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 반도체 쪽에 네. 하시는 거에 그런 생각입니다. 자,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변동성이 심해서 힘들겠지만 네. 수급은 몇 개는 이제 돌려세운 거는 맞고 제조업체 있잖아요. 네.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이런 쪽은 아직은 좀 아니에요. 이런 쪽은 근데 그 밑단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LNF 이런 쪽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중에 이제 뭐 한두 종목은 일단 수급 라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좀 올라가기는 할 것 같은데 그 과거 같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FEOC 그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네. 이쪽이 조금 이제 쉽게 이렇게 훅훅 막 리커버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감안하셔야 된다. 그 대신에 여기서 때리는 건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변동성은 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2차 전지가 앞으로 향후 산업 전망이 나쁘다고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견하는 멀리 볼 수 있는 그 보는 라인 너머에 있는 걸 우리가 못 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포스코 퓨처엠이냐? 포스코도 괜찮죠.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이나 포스코 쪽에 있는 걸 하시려면 좀 긴 호흡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워낙 조금 이제 뭐 개별적인 이런 것보다 네.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해나가겠다. 이쪽을 먹겠다 하는 게 포스코의 생각이니까 좀 편하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길게 투자하는 종목으로.